SC 다이노스 두 팀 간의 16차전 경기가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수교 대 끼움 효로지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등번호 9번 선수입니다. 1회 말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4할이 39개의 홈런 9개의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29개의 홈런 3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타격!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이 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9리 변화구 드라이브! 주인! 스트라이크 투! 지금 굉장히 좋은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아웃!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일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송지만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2개의 홈런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타격 아웃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아 좋은데요. 타석에는 홍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리 39개의 홈런 1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짝 반맞은 타구 좌익수 권희동이 내려왔습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10개의 홈런 7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권희동이 쫓아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 8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9리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9번 타자 구이집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정리야 1루수 1루 3아웃 됐습니다. 양팀 접수 없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3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다음 타자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무익수 준공이었습니다. 변화구 드라이브 2구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스트라이크 투. 변화구 스윙 삼진. 지금 체인지업은 상당히 좋았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구를 던졌는데요. 완벽한 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투. 스윙 삼진 아웃. 자 이렇게 삼진 두 개 쏟아서 3자범패로 막아냈습니다. 체인지업이 중요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때렸습니다. 2루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5번 타자 송지만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넣습니다. 우익수 박건우가 이동합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성공이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아, 떨어뜨렸어요. 일루에서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잘로 일로 양팀 접수 없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시음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2루수가 잡아서 2루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거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3아웃이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6회 초를 가겠습니다. 6회 말 시음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송지만 선수입니다. 우사 1, 3루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중간쪽!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타자 연속 안타! 지금 연속 3안타예요.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2루 땅볼. 2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1루까지 더블 플레이.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떴어요. 초구는 커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3아웃. 지금은 볼의 매트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2대0. 2점 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10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초구 빗맞았습니다. 따라가는데요.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1루에 송구. 투아웃.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2대0. 2점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검쪽 공 밀어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2루수 투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송지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박건우가 이동합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잘로 3루. 스코어는 2대0. 2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